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실시됐습니다. 해외 한인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한미동포재단 문제 해결에 대한 지적이 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실시된 LA 총영사관의 국정감사장입니다. 감사위원들은 우선 해외 한인들의 보호와 안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긴급 연락망과 구호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영사관에서 갖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 시 그 교민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경찰 영사든 우리 영사들께서 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포재단 문제 해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을 어떻게 했기에,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놨기에 그런 부분에서 후임자 승계를 가지고 서로 다툼 있고 법적 다툼을 다 하는지 왜 일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당시에 정관을 만들 때 정부가 깊이 관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개선된 민원 서비스와 새 영사관 아이디 발급 등의 성과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민원 업무 처리 건수는 30% 이상 증대했는데 업무 처리 기간이 1시간에서 20분이야. 또 평균 대기 인원수도 30명에서 10명 이하를 줄었다.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가장 점심식 저기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민원 담당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직원도 이 민원 그 창구에 투입을 시키고. 감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서부지역 최대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를 방문한 뒤 동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